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국민감사청구 보고 및 감사 인사입니다. 독도 삭제 국기 문란 행위 국방부 국민감사청구. 국방부 정신전력교육기본교재에서 독도 삭제와 분쟁지역 기술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대표 국민주권당 상임위원 이혜연입니다.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기본교재를 새로 개정하면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교재에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군 지휘부와 장병들이 독도를 우리 영토가 아니라 분쟁지역으로 여기게 만드는 정신교육을 실시하려 하였으므로 국가 안보 태세를 허무는 엄중한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주권당에서는 1월 2일부터 600명에 달하는 국민들로부터 국민감사청구 요청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국회의사당에서 독도 삭제와 분쟁지역 표기 경위와 책임자를 밝혀 일벌백계 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었으며 그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1월 10일 감사원으로부터 청구가 접수되어 처리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감사청구인으로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이제 감사원은 누가 지시했고 누가 결재했으며 누가 집필했는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아닌 국방부 정책실 소속의 현역 장교들이 집필한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독도에 대한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독도는 예로부터 2층이나 별칭이 많습니다. 독섬, 돌섬, 삼봉도, 우산도, 가지도, 석도 등으로 불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소유 국유지로서 1982년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500년 전에 신라 지중왕 때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우산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었고 그것은 옛날 독도의 이름입니다. 그 우산국이 망해서 신라에 귀속되었다. 즉 독도는 약 1500년 전부터 한반도의 귀속 국가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1417년 조선 태종 때 외국 출연으로 주민 세환정책 실시 기록도 있으며 1454년 단종 때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 독도 내용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1694년 숙종 20년 때 장안상이 울릉도를 순찰하며 독도 위치를 설명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882년 고종 때 개척령 반포와 함께 주민 이주 정책을 실시했고 이 시기에 독도 인구가 141명이었다고 합니다. 1900년 광무 4년 대한제국 시절입니다. 강원도 울릉도군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 때네요. 그때 평화선 설정으로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1953년 독도 의용 수비대회를 조직하여 독도를 경비했었으며 1956년에는 울릉도 경찰서 독도 경비대의 독도 수비를 인계하였습니다. 1981년에는 독도에 주민등록을 최초로 전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최종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독도는 확실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국방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국민감사청구인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1월 13일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대표 국민주권당 상임위원 이혜연 감사합니다.